지난달 거주자 외화 예금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.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한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976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 대비 81억 달러가량 늘었습니다. 이는 지난 2017년 10월 96억 2천만 달러 증가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.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 9월에 이어 10월에로 오르면서 기업들이 결제 대금 예치, 현물환 매도 지연 등이 있어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